고향에서 공연한 적도 있어? 네네 있어요. 근데 어. 좀 미만 아 미만했어. 할머니랑 아, 할머니랑 그 가족 다 엉덩이 아. 흔들고 막 다 이제 버리고 막 그랬는데 아, 옷 풀고 엉덩이 흔들고 어. 가족이 있어. 네 맞아 맞아. 백스테이지에서 봤는데 진짜 엄청 어색한 눈빛 쳐다봤어. 이렇게 왔어. 어. 슈아가 맨날 수면 잠옷을 사복으로 입고 다녀. 아 맞아 맞아. 아. 사부예요 여러분. 오해하지 마세요. 사복이에요. 그냥 잘 때 입는 옷을? 아니요. 파자마, 파자마. 아니, 파자마. 아니 그냥 그거... 근데 되게 귀여운. 어. 맞아. 잠옷이야. 막 털 있고. 잠옷 아니거든? 잠옷이라고 부르면 안 돼. 아, 아 잠옷인데? 어, 잠옷, 우리 잠옷 아니야. 어, 잠옷 아니야. 잠옷이라고 하면 혼나. 아, 슈아, 야 슈아야 너 쿨하다면서 전혀 안 쿨한데 지금? 아니, 아 잠옷 아니라니까? 근데 슈아가 당황을 잘 안 한다며. 지금 좀 전에 당황했던 많이 당황했는데? 사연했는데 가장 당황했어요 방금. 잠옷이 아니었는데 잠옷이래. 잠옷 아니었어. 지금 잠옷이래 이랬는데. 지금 완전 슈아 뒷당황했어. 아니야. 지금 뒷박 받았지? 뒷박. 그냥 내 습관이야. 어, 네, 습관이야. 그 예민한 거야. 그러니까 예민해서 투할 때도 막 슬픈 일이 많아. 아, 슬픈? 왜, 그 왜? 캐리어 한 새로운 거 사는데 그거 도둑이가 훔쳐갔어. 도둑이? 아, 도둑이가? 안에 중요한 거 없었어? 아, 제가 좋아하는 최애 외토가 있어. 외토 그 안에 있었어? 어, 그때도 안 됐어. 그래. 좋은 거지. 좋은 거라서 그걸 딱 가져갔나 보다. 그럼 너네 개인당 캐리어 한 몇 개씩 갖고 가? 그러니까 두 개를 가져가는데 세 개가 돼서 돌아와. 어. 아, 사야 되겠구 아, 자, 슈아 걸 너가 가져온 거야? 언니! 잠깐만! 언니. 잠깐만! 야, 너였어? 나 의심했어! 아, 의심했어! 의심했대. 아, 의심했대. 오늘 내 방에 있냐 물어보더라고. 어, 나 이거 나 전화해봤어. 우리 다 확인했어. 아, 멤버들이 다 확인했어. 고향에서 공연한 적도 있어? 네네, 있어요. 근데 어. 좀 미만... 아, 미망했어요. 미망했어. 왜냐면 저 섹시 춤 추었는데 할머니랑 그 가족 다 왔어. 아, 가족들 앞에서 하니까 민망했고. 엄청 섹시했거든. 진짜 엉덩이 흔들고 막 다 이렇게 버리고 막 그랬는데 아, 옷 풀고 엉덩이 흔들고 어, 가족이 있어. 네, 맞아, 맞아. 그래서 그날 너무 긴장했어. 그래, 가족 앞에서 이게 민망하잖아. 네, 그리고 할머니가 몇 년도 안 보는데 어. 우리가 이렇게 변했는가? 그러니까. 얼굴, 얼굴 슈아야? 그럼 백스테이지에서 봤는데 진짜 엄청 어색한 눈빛 쳐다봤어, 진짜. 이렇게 왔어. 어, 너무 미망했어. 맞아, 맞아. 이 가족이... 보는 앞에서, 나는 가족도 보는 앞에서 난 옷도 다 벗고 씨름했어. 어, 대단했다. 엄마, 부끄러웠어. 이길 수도 있네. 다 보고.